형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여배우는 바로 마리오 꽃비아르입니다. 택시라는 영화로 한국에 첫 배송된 명품 배우. 오늘 이 명품 배우가 제대로 미친 여자 연기해보겠다는데요. 그래요 형님들, 같이 감상해보자고요. 아 그리고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누를 거잖아. 맥주 한잔 드시면서 감상하시죠. 렛츠고. 화장을 하고 있는 이 여자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이 화장을 하고 있는 여자를 기다리는 남자 호세이죠. Mettez l'argent sur la table. 그렇게 화대를 하고 테이블에 올려놓은 남자는 진한 화장을 한 가브리엘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정말 요상해지는 건 사실 이 둘은 부부입니다. 사실 얼마 전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가브리엘. 눈도 마주치기 싫은 남자와 결혼했었는데요. 심지어 가브리엘은 첫날 밤에도 그렇게 인사만 하고 잠에 들었죠. 프랑스 한 부유한 집에서 자라난 가브리엘인데요. 아름답기까지 한 그녀는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교수가 빌려준 책을 보고 갑자기 흥분하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라 예! 이거 다 먹고 뭐하는겨? 그렇게 교수에게 편지를 쓰고는 마을 축제날 매너 없이 가브리엘 면전 앞에서 편지를 읽은 교수는 화가 난 가브리엘. 그래서 냅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가브리엘 집에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녀가 너무나도 걱정되는 엄마는 그녀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온 거죠. 가브리엘이 복통을 일으켜도 어머니는 그러던 어느 날 가브리엘 집에 보수공사를 하러 온 한 인부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죠.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가브리엘 엄마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엄마는 J'ai pensé vous avez une vie fatigante. Vous partez toujours. Peut-être que vous en avez assez. Ma fille. Vous l'avez rencontrée, ma fille aînée. Qu'est-ce qu'il veut, ce type? Bah, il veut se marier. Avec qui? 너무나도 이 결혼이 하기 싫었던 가브리엘이죠. 혹여라도 자신이 안 하겠다 반항이라도 하면 J'hésiterai pas, Gabriel. Je t'interne à Marseille. 어쩔 수 없이 가브리엘은 최소한의 자존심만 챙기기로 합니다. Je coucherai pas avec vous. 하지만 우리 호세도 욕구가 있기에 대놓고 아내 앞에서 매춘을 하러 나가는 호세인데요. Ces femmes, qu'est-ce qu'elles vous font? On passe un moment ensemble, elles savent. Ça se fait, voilà. Vous les payez pour ça? 너무 싫었던 결혼이었지만 이대로 지내는 건 너무나도 싫었던 가브리엘이죠. 그렇게 둘은 어설프게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바로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유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가브리엘의 신장결석 때문이란데 그래서 그녀는 요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6 semaines. Oui. Tu seras contente d'être seule. Je viendrai te voir. Toute la journée beaucoup d'eau. Le calcul peut se dissoudre et vous vous sentirez. 남편과 떨어진 가브리엘, 그녀의 기행은 여기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Bonjour monsieur Sauvage. Bonjour Agustin. 네, 여기 직접 한 잔만 부탁해요. 여기 전쟁 중에 부상당해 입원한 잘생긴 남자, 앙드레라는 남자이죠? Avec des malades en bas. Il a attrapé une saloperie là-bas et vu qu'il a qu'un rein, on lui fait un peu de morphine, il part dans les vapes, il sourit comme un bébé. On vient le voir? Pas de femme, pas d'enfant, il m'a dit. 어머, 시부라, 이제 나에게도 봄이 오는 건가 봐. 계세요, 칙칙까지 갔어요. C'est un médicament? Ça calme la douleur. Vous souffrez de quoi? Le mal de Pierre. 점점 잘생기고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앙드레에게 빠져드는 가브리엘입니다. Qu'est-ce que vous jouez? La Barcarolle de juin, Tchaïkovski. 어쩜 피아노도 잘 치고 하, 코도 굵으니까 다른 것도 잘 치려나. 그렇게 환상에 빠져 있을 때
앙드레를 걱정하고 있을 때쯤 가브리엘에게 불청객이 찾아오는데요. Tu m'avais dit que tu venais? Oui. J'ai fait la route d'une traite. Tu peux pas dormir ici. Je suis au village.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왔건만 가브리엘은 호세에게 아주 쌀쌀 맞습니다. Chaque fois que tu viens ici, il pleut. C'est vrai ce qu'on dit. Quoi? Que tu es méchante. 그렇게 속상한 호세는 돌아가 버리고요. 하지만 가브리엘은 그러거나 말거나 늘 앙드레 생각인데요. 그런데 창가에 걸려 있는 그의 매트를 보게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앙드레의 방. 앙드레는 어디론가 실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라도 해야 될 텐데요. 결국 그는 그렇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남은 기간을 상실감으로 보내게 됩니다. Combien de temps je suis restée couchée? Trois jours.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가브리엘이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앙드레가 다시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Ils m'ont soigné à Lyon, à l'hôpital. Une transfusion, je sais plus au juste. Je voulais vous voir. 그렇게 썸 아니 썸을 제대로 타는 둘이죠. Le photographe est là aujourd'hui. C'est parfait. On ne bouge plus. Très bien. Merci. 그런데 어째 치료를 세게 받아서인가 예전보다 호전된 모습을 보이는 앙드레입니다. Alors je serai la première. 아? 누나 옷 벗는 거야? 아이 썩을 놈, 앙드레는 유부녀라 거절한대요. Vous êtes revenu. Vous êtes là pour moi. 하지만 앙드레도 그녀가 너무 좋은 거죠. 마음을 바꾸는 앙드레. 정숙이, 우리 끝나고 쌍화차 한잔 할까? 결국 그들은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Vous avez eu ce petit étourdissement, mais vous allez bien, madame. Votre mari a appelé. Je veux pas rentrer chez moi. 예상보다 더 빨리 퇴원해야 하는 상황. 게다가 C'est quoi ces bagages? Je t'attendais. Tu sais, je vais quitter l'armée. C'est fini. 앙드레도 요양원을 떠난다는데요. Je... 그렇게 서로 편지하기를 약속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렁. 알로. 알로. 네. 가브리엘은 임신을 했고요. 앙드레를 잊고 행복한 삶을 사는 듯 했지만 난 왜 이래 또 불안하게. J'ai rencontré un homme à la cure. Je l'aime. 게다가 지속되었던 가브리엘의 편지인데요. Tu n'as pas encore répondu à mes lettres. Que fais-tu? Ton corps m'a envahi. Je suis planté en toi. Rabascal. 그렇게 계속 기다렸었던 답장들. Juste un catalogue. 답장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Qu'est-ce que tu fais? 앙드레가 연락 오는 날엔 바로 떠날 준비도 하고 있었던 아니 근데 이현이 진짜 미쳤나 보네요. 아우 진짜. 그런데 드디어 여태 보냈었던 편지들이 모두 반송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Gabriel. Gabriel. 그녀는 또 한 번 좌절과 상실감에 휩싸이게 되죠. J'attends un enfant de vous. 그렇습니다. 사실 그녀는 앙드레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젠 앙드레를 포기하고 아이와 호세와 행복하게 살려 하는데요. 그런데 아이는 앙드레를 닮아서인지 피아노에 아주 재능이 있습니다. 에, 열심히도 하고 재능이 있어요. 시간 되면 기리조차를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Deux fois par semaine, c'est beaucoup, non? Tu n'es pas musicien. 그러니까 입 쳐다둬. 그렇게 시간이 흘러. Le prof voudrait le présenter au concours national. C'est à Lyon. On irait? 리옹, 먼 옛날 앙드레가 가겠다고 했던 그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보게 된 앙드레의 집 주소. Attendez, partez. 그리고 그녀를 마중 나온. Vous vous souvenez de moi? 앙드레를 보호자하던 중국인이죠. Oui. Pas vous recevoir, tout à fait, mais l'appartement, les pompons. Mais André, André Sauvage. 그런데 le lieutenant est mort le jour où il a quitté la cure. Il est mort à Lyon, à l'hôpital.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Après, il est revenu. Non, madame. Il n'est pas revenu.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 요양원을 떠나던 앙드레는 떠나자마자 사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는데 T'es venu me voir quand j'étais à la cure.
Tu m'as dit que c'était moi qui portais la pluie.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그날의 진실들. 나. 호세는 병문안을 왔다가 자신의 아내를 뚫어져라 보던 앙드레를 보게 됩니다. Vous faites la cure? Non. Vous? Rien ne va plus. Vous voyez cette femme? 아이구야. J'aurais pu l'aimer dans une autre vie. 이 자식이 남편인 줄 모르고 막말을 했었던 거죠. 이 자식이 어이가 없네요. Dans la pension, j'arrivais pas à dormir. Je suis revenu dans la nuit. 그리고 그날 밤 앙드레와 똑같이 약을 하던 그녀는 정신이 혼미했고 호세를 앙드레로 착각하여 밤을 지냈던 거죠. 그와 함께 있었던 좋은 추억들은 환상, 망상. 그리고 그동안 모른 척했었던 남편에 대한 궁금증. Pourquoi tu m'as rien dit? Je voulais que tu vives. 조건부 결혼을 했었던 것 같은 호세이지만 사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환상 속에 살지 않기로, 아니 노력하기로 다짐합니다. 늘 자신 곁을 지켜준 진짜 사랑은 호세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달나라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기리조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께 감사드리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알람 설정이 저에겐 힘이 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리조.